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무상증자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다뤘습니다만 이 무상증자가 최근에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어떤 제도인지 먼저 정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기업을 잡으신 분들은 뭐 얼마나 잡으셨을까요? 뭐 주위에 뭐 또 자랑을 하면은 또 몰매를 맞으니까 친구분들은 또 못 잡아서 그냥 혼자 소홀히 집에서 좋아하고 계시겠죠? 노터스가 그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점상이 세 번 나오고 점상이 세 번 나왔는데 점상 세 번 나오고 4일째 또 밀어서 상한가를 간 다음에 거기서 세 번을 더 가서 6일 연속 상한가를 가고 6월 13일에도 또 18%로 올라서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5월 30일날 8,200원에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43,000원이 될 때까지 일주일여밖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다섯 배가 됐죠, 자산이. 그때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술자리에서 다 그냥 뭐 그 계좌를 오픈하진 않고 그냥 자랑을 하니까 진짠지는 알 수가 없으니 그렇죠? 그 가족들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구음원도 이 그 무상증자 나오면서 6월 8일에 4만 원대 있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상한가가 한 세 번 끼어가지고 12만 원을 갔거든요. 세 배를 갔어요, 이것도. 네. 예, 엄청나죠. 그 다음에 어저께 조광 ILA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미리 알고 그냥 갖고 있었다가 이걸 맞은 거겠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 소식이 나오는 바람에 회사 내부 관계자 아니면 미리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노터스 공구음원 지금 조광 ILA까지 지금 무상증자를 마치 릴레이식으로 바통터치를 하듯이 계속 내놓으면서 이 그 안 좋은 시장에서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재료구나. 왜냐하면 이 재료나 이슈가 없으니까 무상증자를 이슈로 해가지고 어떤 세력이 이런 종목에 붙어서 세력들도 이제 할 종목이 없어서 막 그 이슈를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헤매다가 이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지금 완전히 선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식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뭐 주주 입장에선 좋죠. 무료니까요. 유상증자는 돈을 내야 되는데 무상증자는 돈을 안 내도 그냥 주식을 주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준다는데 그냥 준다는데 뭐 그거 할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은 왜 기업은 무상으로 주는가? 뭐 크리스마스여서 산타의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걸 주지? 여름 휴가 보너스인가?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회사에 쌓여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그 정책으로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신주를 발행을 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는 거죠.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건데 주주 환원 정책의 일종이죠. 뭐 이 그 배당금을 늘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줄 수도 있고요. 시가총액하고 총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식수를 늘리는 것뿐이니까요. 주식수를 늘리는 것만큼 그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 시가총액을 곱하기가 결국 변수 숫자만 대소로 바뀌는 거지 그 금액이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냥 그 가격만 내려가는 거죠. 숫자는 늘고 수량이 늘고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 주가는 오른 상태고 그리고 수량이 적은 거랑 그러니까 곱하기가 양쪽이 AB가 그냥 바뀐 것뿐이에요. AB가 주식 발행해서 주주 환원을 정책을 하는데 이게 유동 주식 수가 증가하니까 뭐 거래량이 없는 그 주식에게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잉여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니까 아 다른 애들은 돈이 모자라가지고 쪼들린 기업 삶을 살고 있는데 쟤네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주주들한테 저렇게 줄 돈까지 있네? 그러면서 그러면 저 기업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혹은 또 어떤 이슈로 뭔가 돈을 받아가지고 돈이 많네? 재무구조가 좋네? 이렇게 인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 보통. 무상증자를 해도 전체 시가총액이나 자본금의 변화가 없음에도. 그리고 또 한 번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권리락이래. 권리락.
권리락이라는 거는 이제 5대 1로 하면은 주가가 만 원짜리가 5대 1로 하면 주가가 2천 원이 돼요. 대신에 수량이 5배가 는 거죠. 네. 2천 곱하기 5나 만 곱하기 1이나 만은 똑같잖아요, 결국. 근데 만이라는 건 똑같은데 이 만 주가 하나 있을 만 원짜리가 한 주 있을 때보다 2천 원짜리가 5주가 있으면 수량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시가총액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맨날 이건 뭐 기업 가치의 변동이 없는데 오르니 마르니 하는데 기업 가치의 변동이 없어도 수급이 저게 이슈라고 생각해서 올리면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인정을 해야죠. 기업 가치 모든 주식이 기업 가치대로만 간다면 지금 이게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 기업 가치대로만 정말 정직하게 가준다면은 미국 시장처럼 그러면은 뭐 중간중간에 어떤 외부 변수로 인한 추락이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변수로 주식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나는 기업 가치만 믿고 가겠다. 기업 가치만 믿고 갈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가치의 변화가 없는 무상증자도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잡히면은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다. 그래서 권리락이라는 이제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가가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300만 원짜리가 그 60만 원이 되면은 5분의 1로 돼서 60만 원이 돼버리면은 갑자기 한 주당 300만 원 하던 게 60만 원 되니까 와 이거 5분의 1 가격이네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무상으로 특정 사람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라 뭐 제3자 배정이나 특정 주주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5주, 10주씩 똑같이 나눠줬으면은 지분 가치는 다 똑같은 거죠. 자기 수량이 늘었는데 자기만 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늘고 옆 사람도 늘었으니까요. 지분 가치는 동일한데 권리락일에 주가가 내려가니까 일단 싸게 보이니까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 어쨌든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으나 이런 착시 효과와 그리고 이 잉여금을 나눠줬다는 사실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통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의 변동이 없지만 유동지식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노터스가 6거래를 여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차트 타자가 노터스였죠. 네. 엄청난 상승. 지금 여기서 5월 30일 날 7,800원, 8,200원 이 정도였어요. 점 상한가를 세 번 갔어도 그 다음에도 세 번의 상한가가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시거나 분석을 잘하시는 분은 그 이후에도 세 번의 상한가면 거의 100%인데 100% 이후에도 또 거기서 그만큼을 더 가버렸기 때문에 용기 있으신 분들은 잡으실 수 있었겠죠, 충분히. CRO를 하는 기업이고요. 컨트랙트 리서치 올거니제이션이라고 계약 연구 기관입니다. 계약하고 연구를 대신해 주는 기업이에요. 근데 연구를 뭘 해주냐면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많이 상장됐어요. CRO 하는 업체가 노터스, 드림, CIS, 바이오톡스텍, 캐몬, HCT, CNR 리서치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노터스는 지금 공구우먼이나 지금 조광 IRA는 1대 5 무상증자였는데 노터스는 전무후무한 보도 듣도 못한 1대 8 무상증자를 했어요. 한 주를 갖고 있으면 8주를 줘요. 그래서 몇 주가 되겠어요? 9주가 돼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터스 한 주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계좌에 들어갔는데 9주가 돼 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6거래일 6상을 갔습니다. 6연상을. 6연상을 갔고요. 그중에 점상이 3번 포함되어 있었고 임상수탁을 국내에 1년에 1,000건 정도 수행하는 이 CRO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네. 이 임상이 뭐냐면 비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전임상이죠. 임상이 1상, 2상, 3상하고 뭐 시판되고 나서 임상 4상도 있는데 임상 1상부터는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독성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하기에는 위험한 후보물질들을 내일 죽을 환자라고 해서 비인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한테 하는 거죠. 침팬지한테 하거나 생쥐한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바로 동물시험, 비임상 CRO 부분에서 신약 치료제 개발의 전임상 단계 그쪽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후보물질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거고 CRO는 이제 양리나 효력, 기능성 등 유효성 시험 효능평가, 그 유효성을 시험하는 효능평가 그것과 안정성을 살피는 독성평가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유효성을 시험하는 효능평가가 마진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왜 이게 짧은 실험 대비해서 고단가인데 독성평가는 왜 그 마진이 안 남냐면은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효능평가를 많이 할수록 마진이 많이 남아도는데 노터스는 효능평가 위주로 집중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이 차별화된 실험 노하우를 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건 정도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 뭐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들어오겠죠. 전임상은 노터스에 맡기고 거기서 결과치를 받아다 이제 임상 일상부터 진행을 하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1:8이라는 전무후무나 무상증자에다가 HLB가 노터스를 인수한다는 그 얘기까지 나와버려가지고 완전 불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예. 그래서 HLB는 이제 리보세라밀이라는 위암 치료제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파이프라인이 많잖아요. 아직도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구명정을 만드는 조선 업체지만 누구도 HLB를 조선 업체로 보는 사람은 없죠. HLB가 노터스를 인수했다는 것은 이제 제약바이오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 노터스에게 비임상 수탁을 맡기는 이런 어떤 수직 계열화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 뭐 아주 엉뚱한 인수는 아니었죠. 그래서 HLB의 인수에다가 지금 뭐 CRO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위에 거기다가 1:8 무상증자까지.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고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그 3거래일 상승, 3거래일 연속 상승의 초반 그 출발부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구음원인데요. 이건 개그음원 김민경 씨 팬들이라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기업이죠. 김민경 씨가 이제 좀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뭐 저기 운동도 하곤 하던데 그것은 제가 끝에 마무리를 못 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완전히 다 빼지진 않았더라고요. 못 뺐는지 안 뺐는지. 어쨌든 그 다 빼버렸으면은 이 모델이 못 되었죠. 공구음원의 모델이고 지금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좀 보정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쁘십니다. 그리고 원래 예쁜 얼굴이에요. 근데 1:5 무상증자 결정에서 주가가 급등했고 14일 오후 12시 34분에 발표를 했죠. 6월 30일 날 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한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5면은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섯 주를 공짜로 받아서 여섯 주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 말고 진짜로 이걸 받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거래일 전 6월 30일 기준이니까 6월 28일까지 주식 매수를 하셔야 돼요. 하시면 29일 날 무상증자를 통해서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권리락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5분의 1만큼 그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내 주식은 6배가 된 거죠. 하나에서 5개를 받았으니까 6배가 된 거예요. 그럼 권리락 이후 주가는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6분의 1로 줄어들고 이 공구음원이라는 회사는 뭐냐면은 이게 우먼이죠. 근데 공구가 앞에 붙었는데 여자분들이 사이즈가 보통 그냥 44 이하를 입는 사람만 약간 정상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큰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괜히 사는데 뭐 민망하고 그래서 이제 5호부터 5호는 이제 뭐 그 정도로 크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99 그 이상으로 가면은 99 다음에는 10을 할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1010을 쓸 수가 없으니까 100으로 가요. 여성분들 사이즈도 똑같이 남성 100이요. 99 다음은 100으로 가고 그 다음 더 크면 120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사이즈 의류 이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모든 여성이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이즈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0에서 9까지를 해서 모든 숫자, 0에서 9까지의 모든 숫자를 뜻하는 공구 우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민경 씨를 거기에 맞는 모델로 내세운 것이고 지금 전체 판매 제품 중 60% 이상을 자체 제작하고 있고요. 의류도 있고 이너웨어도 있고 피트니스웨어도 있고 자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핸드백도 옷도 속옷도 전부 다 이제 큰 이태원에 가서만 사야 됐던 그런 분들도 편하게 이제 여기서 공구음원 몰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SS 룩북이라고 이거 개그우먼들이 뭐 장난으로 찍고 했는데 이건 진짜로 찍었습니다. 김민경 씨 모델이어서 보헤미안 로맨틱 검색이고 들어가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포 레이스 디테일 플라워 패턴 화사한 색감 조목한 롱 원피스 스타일로 김민경 씨가 다 입고 한 9종을 입고 찍으셨는데 일단 굉장히
기장이 충분하고 넓습니다. PC 딱 붙는 PC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공구먼에 요런 지금 뭐 코로나19 이후에 살이 찌기도 했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처럼 막 옥죄는 그런 사회가 지났고, 그렇죠? 미스 코리아도 공중파에서 방송 금지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여성분들도 당당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요 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증자를 받으실 분들은 30일 전에 28일까지 매수를 하시면 29일 날 권리락이 일어나고 6주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타자로 조광 ILI가 또 1대 5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 기업이 회사에 돈이 어쨌든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아, 회사에 돈이 있어서 나눠줄 돈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15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이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말한 거를 보면은 이 왜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냐 알 수가 있겠죠. 이번 무상증자는 유동성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결정했다. 아까 두 가지죠.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죠.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결정했다.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을 주주들과 함께 나누는 주주 친화 경영에 더욱 힘쓰겠다. 자, 이런 멘트까지 더해지니까 아, 저 기업은 저 정도 무상증자 할 정도로 돈이 있고, 아, 회사에서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돈을 쌓아놓고 이렇게 안 하는 기업도 엄청 많아요. 옛날에 그 보수적인 기업들. 회장님들이 막 80세가 넘으시고, 이제 전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노후 자금 대비 용으로 배당을 받는다던가, 자녀들에게 이제 증여를 해줘서,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고 뭐 무덤으로 가지만, 어쨌든 이 증여 자금을 마치고 가실 분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주들한테 그거 돌려줄 관심 없고, 그러고 있는 기업도 많은데, 이런 신생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활발하게 주주들한테 돌려주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그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과도하게 이제 수급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상한가의 행진을 벌이는 그 저기가 나오고 있죠, 현상이. 그래서 요거를 일단 취지도 좋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슈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좋은 이슈인데,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극 초반부에 이거를 캐치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렇죠? 요거를 뭐 몸통까지 다 뭐 끝까지 머리끝까지 드실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신이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다 30% 40% 마이너스가 났는데 여기서 만약 10% 20% 수익을 나누면 남들보다 두세 배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 정도의 수익을 취하고 내가 초반부에 들어가지 못했으면은 그냥 요거를 넘기고 또 다른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기업으로 가는 게 좀 올바른 투자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무상증자 관련주는 극초반에 참여를 해서 너무 부리지 말고 적당한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